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마님이랑 같이 백신 맞으러 갑니다. 예, 드디어 그 파이저 백신 저희 동네에 생겼어. 아이고, 체리야, 체리 백신 안 맞아도 돼, 괜찮아. 애기용 백신 없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되는 마음으로 도착한 약국. 백신을 맞으면 언젠가 그리운 한국에도 갈 수 있겠죠? 제 생각을 아는지 체리도 싱긋웃습니다. 체리도 한국에 가고 싶나 봐요. 최근 미국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맞는 것을 크게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동네 약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물어봤는데 아, 주사 반응이 왜 길죠? 눈물이 나지만 꼭 참아봅니다. As bad as I thought it would be. Really? Yeah. Great. The needle looked pretty long. 저 다음엔 마님 차례. 이렇게 코로나 1차 백신 완료. 비용이 얼마 들지 궁금했는데 놀랍게도 무료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조국 의료 시스템 좋아 보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의면도 있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에서 끔찍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마님이 산부인과에서 왜요? 받은 마약이죠. 마님아, 이거 먹고 있어? 뭔데? 이거 의사한테 받았는데. 아니, 이거 뭔지 알아? 진통제. 그냥 진통제 아닌데? 읽어봐. 의사가 내가 아프면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하이드로코돈 뭔지 알아? 그 마약이지. 뭐? 왜 마약이야? 이건 그거 뭐라고 해야지? 그거 오피오이드? 아편. 이건 아편이에요. 근데 아직 안 먹었어. 30개 줬는데. 먹지 마 그냥. 먹지 아니 마. 진짜 의사가 별말 없어서. 아니 먹지 마. 마약 섭취라고 말 안 했어 근데. 근데 왜 안 와? 미국에서 그냥 이거 당연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의사 있어. 그냥, Take one tablet by mouth every 4 hours. 4시간마다 이거 먹으래. 써있어, 그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4시간마다 한 번씩 드세요. 미국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야? 산모도 먹어? 먹는 임산부들도 먹는 사람 좀 있는 것 같아. 뭐, 네. 근데 그거 모유수유하면 애기도 결국 먹게 되잖아. 그 헤로인. 조금 흡수. 당연한 거야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뭐 하이드로코돈. 하이드로코돈이란 말 들으면 마약인 거 알아? 다 알아. 문제는 나는 한국인이잖아. 아. 근데 내 말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하이드로코돈 들었을 때 마약인지 모를 거야. 그럼 한국에 가서 검사 받으면 어떻게 돼?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하이드로코딘 혹은 뭐 옥시코돈도 있고 다른 말 뭐 코돈. 코돈이라 들어있으면. 코돈 들어있으면 예 마약성 들어있다는 뜻이. 아 무조건 뭐 코돈이면 다 마약이야? 대부분? 내가 알기로 어 확실히 이거 옥시코돈이랑 하이드로코돈 또 다른 거 그것도 봤어. 펜타닐 기억나? 펜타닐 그거 약으로 줘? 그것도 약으로 준대. 병원에서 줘? 병원에서 준대. 마약을 그냥? 마약을 임산부한테도 주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미국 왜 그래? 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마약 중독 걸린 사람 많아? 많지. 진짜? 먹다가? 막 뭐 수술 받고 나서 막 특히 막 척추 문제 있는 사람들 이거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 막 되게 그냥 평범하고 뭐 착한 시민이었는데 이거 먹다가 마약 중독자 된 거지. 그런 케이스 진짜 생각보다 많아. 원래부터 나쁜 사람 아니었는데 원래부터 뭐 그냥 순수하게 약 먹다가 그런 헤로인 먹는 우리 체리. 체리 중독될 거니 체리 체리 코돈 체리 코돈 어떻게 이런 농담하면 안 돼. 진짜 우리 아빠가 어떻게 이런 농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침 체리의 수유 시간. 신생아는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 수유를 해줘야 하거든요. 수유 후에는 가끔 아님이 포대기로 체리를 안아줘요. 몸이 밀착돼서 체리가 좋아하거든요. 부러우니까 저는 공주를 안아줍니다. 우리 애기들입니다. 뒤에 왕자가 엄청 어이없대. 뒤에 있어.
나는요 왠지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아참! 많은 분들이 산부인과 의료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마침 마님의 이름으로 청구서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Private room. 하루 그거 아마 산 그거 출산할 때 3,600, 그러니까 400만 원. 하루에? 하루에 4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recovery room은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출산방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또 레이버 룸이 따로 있어. 이건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6,000불이야. 6,600만 원. 이거 뭐 잠깐만. 600만 원. 사람들이 우리가 200만 원짜리 병실을 선택한 줄 알더라고. 아 약간 무슨 호텔처럼 가장 비싼. 우리가 돈이 많아서 거기를 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택권 없었습니다. 네 그거 그 싼 방 갈래요 비싼 방 갈래요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바로 매장 받았어요.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나? 저기 저희 좀 같은데, 그냥 싼 방 갈 수 없나요 이렇게 그냥 근데 우리 사용하기 전에 200만 원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아무도 그거 미국에서는 그런 약간 병원 비용이랑 관련된 거 아예 투명하지 않아요 보통. Drugs requiring specific identification 200달러. 200달러 drugs requiring 그 뭐 아이 그 하이드로코돈 말하는 건가? 여기다 하이드로코돈 2달러. 와. 와 싸다. 2달러. 하이드로코돈 나는 두 번 처방 받아서 4달러입니다. 4달러예요. 4달러. 4달러.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막 5달러라고 했는데 마님이 4달러 끝까지 했어. 예. 이거 언제? 아, 이거 웃으면 안 되죠. 네 아무튼 그 생각보다 마약 싸다. 오! 뭐 펜타닐 나온다. 어 나 먹었어? 나 먹은 적 없어. 나 몰랐는데. 펜타닐. 나 몰랐어. 펜타닐 나온다. 어? 와. 나 펜타닐 먹은지도 몰랐는데. 내가 언제 먹어? 먹었나 봐. 엄청 아팠을 때. 모르겠어. 아마 정신이 없었나 봐요. 체리 어떻게 체리야? 아이고 웃으면 안 되죠. 아니 진짜 나 몰랐어. 그래서 난 안 아팠나 봐. 누가 물어보지 않았어? 그 댓글로 무슨 뭐 고통에 대해서 뭐 고통 많이 받았냐? 막 죽을 만큼 아프지 않다 생각보다 약간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내가 체력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마약 때문이었구나. 어쩐지 집에 오니까 그러니까 출산한 지 이틀째 바로 집에 보내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조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아마 그 효과 떨어졌나 봐. 그 마약 그때 떨어져서. 그 순간.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먹고 싶으면 계속 마약 먹다가 중독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끔찍하다. 그럼 한국에서는 이런 되게 이런 독한 진통제가 없잖아. 그럼 많이 아플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아플 것 같아. 엄청. 아프겠지. 그래서 근데 막 마사지 그래서 산후조리를. 아... 그래서 한국에만 산후조리원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마약 대신에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갖는 거야. 미국에서는 산후조리원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마약 먹는 거. 그분의 와. 야. 와. 참 머리 좋네요. 와 산후조리원 대신에 마약을 먹어라. 그분의 와. 나는 이제 친구한테 미국 와서 출산해도 된다라는 추천을 못 해주겠는데. 아니 그냥 네 그 친구한테 야 너 출산하게 되면 무조건 의사한테 만약에 그 마약성 들어있는 뭐 진통제 같은 거. 안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아마 법적으로 그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마도. 그래서 그 서류 같은 거 있잖아. 내가 미리 말 안 했으니까. 미리 말 안 했으니까 말 안 했잖아 그런 거. 왜냐면 줄지 몰랐으니까. 나도 줄지 몰랐지. 근데 미국에서 당하는가 봐요. 네, 여러분 안 드시고 싶으면 그냥 미리 말씀하세요. 저는 절대로 그 나카렉이라고 해요. I don't want to take any narcotics. Or please don't give me any narcotics. 자, 아무튼 병원 비용 얼마나 나온지 말씀드릴게요. 총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건 어휴 괜찮아? 다행인 건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예, 제리, 아 예.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한 달에 보험 비용은 한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와 의료 비용은 한 3천만 원입니다.
예. 그 돈으로 아마 새로운 뭐 현대차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다행인 건 체리가 있어요. 체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님도 행복하고 네, 저희는 아주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미국에서 수술하게 되면 예, 꼭 그런 narcotic 단어 같은 거 좀 기억하세요. 네, 신기하게도 여기 미국에서는 예, 그냥 막 마약을 마약을 그냥 막 조방해요. 아, 아무렇지 않게. 예, 그래서 그거 좀 예, 꼭 기억하세요. 예, 아무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재미있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의 표현 narcotic 마약성 약물. 알아두면 미국에서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Does this medicine contain any narcotics? Does this medicine contain any narcotics? I don't want to take any narcotics. I don't want to take any narcotics. The doctor wants me to take a narcotic for my pain. The doctor wants me to take a narcotic for my pain. Some patients become addicted to narcotics. Some patients become addicted to narcotics.